everyone. 안녕하세요. 주니어 타임스 핫 이슈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그 단식 혹은 금식이라고 하죠. Fasting에 대해서 읽어볼 텐데, Is fasting healthy? 자, 과연 단식이, 금식이 건강한 걸까요? 이런 문장, 이런 기사죠. May 27th marks the beginning of this year's Ramadan, where Muslims all over the world observe a fast from sunrise to sunset. 자, 이거와 관련된 얘기였군요. 자, 5월 27일, 뭐 지난 5월 27일 되겠죠. 라마단, 올해 라마단이 시작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라마단 여러분 뭔지 여러분도 많이 아시죠? 무슬림들이, 즉 이슬람교도들이, 전 세계 이슬람교도들이 해가 뜰 때부터, sunrise부터 sunset,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이 fast, 단식을 해야 되는, 이 금식을 행해야 되는, 지켜야 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People carry out fasting activities for health, spiritual or personal reasons. 자, 사람들이 우리가 단식을 가끔씩 하게 되죠. 너무 뭐 예를 들면 아파서 안 먹기도 하고 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안 먹을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어떤 단식이라는 행위, 금식이라는 행위를 뭐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영적인 이유라든지 개인적인 이유들로 하곤 합니다. 그렇죠? 꼭 무슬림이 아니더라도요, 당연히. However, in modern times, some experts argue that fasting may have a negative impact on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하지만 현대 시대에 몇몇 전문가들은 이제 주장하기를요. 자, 이 댓 이하의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금식, 이런 단식은 어쩌면은 사람의 그 육체적 혹은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The case of Ramadan, however, is controversial. 자, 그런데요. 라마단의 경우는 또 약간 여러 가지 논란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Because the fast is broken at the end of every day with a post-fast meal, the health effects are minor. 왜냐하면 이제 그 매일 해가 질 때 이게 끝나는 시점이잖아요. 이 금식이 끝나는 끝날 때 소위 post-fast meal이라고 하는 즉 금식 후 단식 후 음식이라는 이프타르라는 음식을 먹는 그런 걸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들에게 미치는 건강상의 어떤 영향력은 좀 더 미미하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Yet, 하지만 a particularly contentious issue is fasting in the case of pregnant women. 하지만 특히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는 그러한 문제는요, 이슈는요, 바로 임신한 여성들, 임산부의 경우에 금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While pregnant women are not required to fast during Ramadan, many still do, resulting in low birth weight or even disabilities. 물론 임신한 여성들은 라마단 기간에 임신한 여성들도 너네도 금식을 해야 돼. 혹은 단식을 해야 되라고 요구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결과 아주 low birth weight, 아주 그 신생아들의 그 몸무게가 되게 낮다든지 심지어 장애를 갖고 태어난 이러한 결과들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A 2010 study from Columbia University found that babies born after their mothers fasted scored lower in aptitude tests, suggesting a permanent effect. 그리고 2010년도에 콜롬비아 대학에서 한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엄마가 그 단식을 한 그러한 후에 이제 태어난 그 아기들이요. 적성 테스트에서 더 낮은 점수를 보여주었는데요. 바로 이것이 아기들에게 미치는 좀 영구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제시해주고 있는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Experts advise that while intermittent fasting may not have long-lasting health problems, in unhealthy individuals or pregnant women, it should not be undertaken. 전문가들은 조언하기를 이제 가끔씩 하는, 어쩌다가 하는 간헐적인 그런 금식은 장기적이고 영구적인 라스팅한 그런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건강하지 않는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거나 임신한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not be undertaken 행해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bye.